미국 정보 당국이 유럽 정치인들을 도청했다는 의혹에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주요 정상들이 덴마크 정부 협조를 받아 미국의 정보 당국이 유럽의 정치인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와의 화상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 유럽 간의 신뢰 관계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동맹국 사이에서 도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우리는 덴마크와 미국에 이러한 폭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고 현재 그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청의 대상으로 거론된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마크롱 대통령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 총리와 스웨덴 국방부 장관 역시 덴마크 정부의 사실 확인과 관련 정보를 요청한 상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덴마크 공영 라디오 DR과 프랑스 일간지 등은 미 국가안보국 NSA가 덴마크 군사정보국 FE와 맺은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덴마크의 해저 정보 케이블을 이용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의 고위 정치인들과 관리들을 도청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자, 덴마크는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에 모두 가입돼 있는 유일한 북유럽 국가로 이라크 전쟁 당시 자국 군대를 파병하는 등 미국과는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자,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덴마크 정보당국이 유럽 동맹국과 미국 사이에서 미국을 선택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비난에 나섰는데요.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모두가 고민하는 세계 최대의 해커 제국이자 기밀을 빼내는 선수라며 경쟁사뿐만 아니라 동맹을 대상으로 대규모 무차별로 기밀을 절취하는 상습범 중에서도 고수라고 꼬집었습니다. 중국의 왕 대변인은 중국은 국제사회가 미국의 온라인 억압행위를 폭로하고 저지하길 호소한다며 이렇게 기밀을 절취하는 국가 오히려 온라인 안전을 수호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